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요즘 계란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이 들어있는 라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참깨 라면인데요. 이 상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참깨 계란 블럭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참깨 계란 블럭을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면 여기에 오! 계란이 이렇게 얼린 것도 아니고 고체 상태로 눌러져 있습니다. 압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참깨라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블럭을 이용해서 계란말이 만들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면 봉지에서 계란 블럭을 다 꺼내서 한 곳에 모아두겠습니다. 참깨라면에서 계란 블럭을 모두 뺐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컵라면에서 나온 계란 블럭이 일반 봉지 라면에서 나온 계란 블럭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계란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라면을 먹고 싶다 이러면 컵라면으로 된 참깨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참깨 라면 계란 블럭으로 계란말이 만들기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레인지를 켜주고요. 자, 여기에 물을 조금만 넣어서 물을 데워주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계란 블럭을 다 넣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블럭을 딱딱한 상태에서 네, 일반 계란 상태로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묻혀서 뜨거운 물에 계란을 풀어줄게요. 뜨거운 물에 계란이 녹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계란을 조금만 더 풀어주겠습니다. 지금 약간 계란말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계란 파전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줬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증발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점점 계란이 뭉쳐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말아볼게요. 말아보자. 말아봅시다. 말자 말자 말자. 오,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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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린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말린다 말린다. 오, 여러분들 지금 말리고 있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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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뒤져볼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쪽은 성공했는데 이쪽은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계란말이 모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 블럭에 계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당근, 파 등등 야채도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계란말이가 완성이 될 것만 같습니다. 여기 완성이 되었는데요. 참깨라면 계란 블럭으로 만든 계란말이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비주얼만 보면 약간 계란 파전 같은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꾹 누르니까 다 부서져요. 이게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진짜 파전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괜찮다. 맛은 괜찮아요. 이게 진짜 고소한 계란 파전 맛이에요. 계란말이 맛이 아니고 계란 파전 맛이 나요. 계란 블럭 안에 계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계란도 있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또 참깨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계란 파전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고 올리브유나 기름을 놔두고 왜 뜨거운 물을 이용했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팝도 이 계란이 일단 딱딱한 상태다 보니까 좀 이제 흐물흐물해지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뜨거운 물 없이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계란 후라이, 아니 계란말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레인지 불을 켜주고 올리브유를 넣고 참깨라면 계란블럭 투하! 우와! 계란블럭을 다 부숴줄게요. 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계란말이를 만들려고 도전을 했는데요. 계란블럭들이 뭉쳐지지 않고
다 바로 타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불을 낮췄는데도 얘네가 뭉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기름이 아닌 뜨거운 물을 이용해야지 이 계란 블록들이 다 풀리면서 다시금 뭉쳐지게 되는 건가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참깨라면 안에 들어있는 계란 블럭을 이용해서 계란말이 만들기 도전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여기 있는 올리브유가 아닌 뜨거운 물을 같이 섞어줘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계란말이 본연의 그런 맛이 나는 건 아니고요. 계란 파전 맛이 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본 계란말이 아닌 계란 파전의 맛은 100점 만점에 두두두두두두두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싱싱한 그런 생계란에서 나오는 요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맛이 인스턴트 같은 그런 계란의 맛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안녕!